애플이 현대차와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현대차는 곧바로 현대차가 애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듯이 애플도 여러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외로 차분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곧바로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IT 매체 더버지가 애플이 전기 자동차 프로젝트를 위해 작년 초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와 모종의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버지에 따르면 두 회사는 투자에서 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두 회사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는데요. 카누는 애플의 투자를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애플은 원하는 게 따로 있었죠. 애플이 카누와 접촉한 이유는 바로 카누의 전기차 플랫폼인 스케이트보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카누가 어떤 회사와도 긴밀한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회사가 현대차인데요. 애플이 왜 돌고 돌아 현대차까지 오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단초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카누는 현대차와도 제휴 협상을 했습니다. 카누는 곧바로 현대차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10월에 현대차는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첫 플랫폼 eGMP를 내놨습니다. 카누가 보유한 스케이트보드 전기차 플랫폼 개념이 eGMP 개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욕심을 냈고 현대차 플랫폼에 영향을 준 스케이트보드는 무엇일까요? 스케이트보드는 모터와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끼우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스티어바이와이어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스티어바이와이어 기술은 운전대와 바퀴를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전기 신호만으로 바퀴의 방향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다른 스타트업이나 대형 자동차 제조사가 개발한 플랫폼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아직 업계에서 널리 채택되지 않은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누는 전직 BMW 임원을 포함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패러데이 퓨처에서 나온 소규모 팀에 의해 2017년 말에 설립된 회사로 배달용 밴이나 푸드트럭과 같은 상업용 전기차와 일반 소비자가 구독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카누의 토니 아킬라 의장은 카누는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 전략적 논의나 관계, 파트너십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애플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돌고 돌아 현대차까지 온 애플의 협력 제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